그게 예전에 시상식에서 공개적으로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제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봤는데 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수상 소감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국민 씨가 아름이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그랬는데 우와 멋있다. 남궁민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름이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름이 고맙고 사랑한다. 그걸 보고 계셨구나. 멋있다. 왜냐면 뭔가 이렇게 사랑해주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아니 눈물이 딱 왈칵 쏟아졌어요. 갑자기 나오니까. 그리고 약간 오빠가 고생한 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저 옆에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대상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언니 왜 울어? 그랬더니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정확히 사랑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네. 사랑 바로 들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두 분이서 이제 이런 사랑 이야기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신지만 그 당시도 그 연예인끼리 이렇게 만나 그러면은 상당히 또 뭐 지금처럼 SNS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편했죠. 아 거기야 뭐 이제 뭐 지금보다 사진도 없고 지금은 꿈쩍이라 말하지. 지금은 정말 그렇죠. 어. 진짜. 그러니까 완전 완벽. 크게 취재할 수가 있겠어. 너무 무서워요. 무슨 얘기를 하지? 너무 무서워요. 아동준 얘기. 무슨 얘기를 하지? 철이 너무 무서워요. 무슨 연애 얘기가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나올 수가 있다 이제.